무슨 일이야? 지금 너희 집 앞이야. 얘기할 게 있으니까 나와. 우리 집 앞에 왜 와? 이게 무슨 짓이야?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. 나와. 어디가? 네? 사람 왜 이렇게 놀래? 아니에요, 놀라긴요. 이 시간에 어디 가는데? 차에 지갑을 놓았지 뭐예요. 가져오려고요. 나중에 가져오지. 지금 쓸 일도 없잖아. 찜찜해서요. 금방 가져올게요. 미쳤어? 집으로 오면 어떡해?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우리가 양쪽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 줄 알아? 너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네 손잡고 도망치고 싶다. 그거였어. 너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. 근데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?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길 수 있어? 너하고 연락 끊긴 후에 임신 사실 알게 됐다고 했잖아. 그래도 어떻게든 연락했어야지. 어떻게든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. 나 싫다고 떠난 사람 알 핑계로 잡고 싶지 않았어.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. 그러니까 넌 지금까지처럼 아무 일 없던 사람으로 살아. 그러면 돼. 나한테 딸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. 그게 말이 돼?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? 나 유경이 다시 만나고 싶어. 유경이 아니 내 딸 다시 만나고 싶다고. 만나서 뭐 하려고? 그냥 이것저것 물어볼 거야.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싶어. 그 아이의 모든 게 궁금해. 안 돼. 너? 안 된다고. 유경이 다시 만나지 마. 만나선 안 돼. 좋아. 그럼 내가 태연이 가게로 찾아갈게. 뭐라고? 네가 안 만나게 하면 내가 직접 태연이 찾아가겠다고. 가서 얘기하고 유경이 만날 거야. 뭐? 너 정말? 내일까지 연락 줘. 아님 내가 직접 태연이 만날 테니까.